해군 이람대가 동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물품 구매 지역 제한 금액을 기존보다 2.5배 올렸습니다. 해군 이람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기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물품 구매의 지역 제한 기준 금액을 기존 2,2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지난해 동해 관내 업체의 계약 규모는 15억 원이었으나 이번 확대 조치로 올해는 계약 체결 금액이 약 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